칩니다. 자, 신민용 왼쪽으로. 자, 코레일 푸시 같은 경우 지금 라인을 많이 내렸는데요. 예, 표건이가 붙여줍니다. 박선 살려놓고 때립니다. 헤로코! 이른 시간 선제골 김해시청이 보여줍니다. 아, 초반에 이렇게 득점이 들어가면 경기 오늘 재밌어지거든요. 김창대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와, 참 실수 한 번에 이렇게 득점이 연결되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앞서서 김창대 선수 또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을 하면 더 아마 득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좌측면에서 짧게 연결을 해주면서 표건이 쪽까지 연결이 됐고요. 오른발로 깊숙하게 노려봤던 반대편 전환. 여기서 머리로 떨궈주고 슈팅을 때렸던 것 같은데 이게 크로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행운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김창대 선제골이 터지면서 홈팀 김해시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창대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이 됐는데 벌써 이번 시즌에만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네요. 아마 집중력이 지금도 초반에 세컨볼 잡아놓는 대전 코레일. 박찬민 왼발 슛! 골! 오른발! 동점골! 하재현 선수가 마무리했습니다. 기회가 이렇게 오나요? 자, 굴절됐던 공이 오히려 하재현에게 떨어지면서 몰아붙였던 대전 코레일이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정말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예. 역시나 후반전의 대전 코레일 선제골은 내주더라도 동점까지 만든다. 이 정신이 다시 한번 통했고요.